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플랫폼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는데요. 김현준 주식회사 뷰노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뭐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도 플랫폼을 지향은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보셨던 M3 같은 일본의 어떤 그 파트너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거기서 토착한 그 어떤 굉장히 성을 쌓은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플랫폼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가성비도 안 나오겠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저희가 파트너십을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직접 한다든가 이런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그 대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모든 큰 회사들이 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았냐면 전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편의점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있고 그 뭐 의사결정만 되면 뭐 몇천억을 들여서 전국에 편의점을 깔고 근데 문제는 상품이 없습니다. 상품이 없는 건 잘 모르겠지만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입점을 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사실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 많이 팔지만 그 회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성공한 데들은 별로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좀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저희 같은 혁신 서비스 기업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뭐 이 전략이라고 따지기에는 좀 뭐하지만 두 가지 저희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플랫폼에 올라타는 것도 전략입니다. 늘 요구받는 것들이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대번에 보는 게 그겁니다. 이 플랫폼의 트렌드를 보는 거죠.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는 그림인지 이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보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플랫폼화가 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작은 스타트업들이 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에서 내가 킬러 앱이 되면 됩니다. 그런 식의 접근도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플랫폼에 내 좋은 서비스를 태우고 싶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를 태워줄 만한 플랫폼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략을 다 채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마지막 사례를 좀 드릴 건데요. 그 COVID-19 관련돼서 이제 어떤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나 CT에서 폐렴을 자동으로 디텍션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주 동안 밤을 새서 저 서비스를 지지난 달에 런칭을 했습니다. 전 세계 대륙별로 다 런칭을 했고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저희의 독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어저께 밤에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 한 60개국에서 200개 넘는 기관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뭐 플랫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AI 어떤 글로벌을 장악하겠다라고 저는 뭐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단시간 내에 이런 시도들이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